정권 눈치 보며 명품백 조사 마냥 미루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반부패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권익위는 참여연대 조사 연장을 통보하며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이유로 대했다.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권익위법은 신고를 이첩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신고 뒤 90일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가 사실 확인 법률 검토 사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간단하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는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됐고,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넨 최재형 목사는 가방을 건네기 석달 전에도 180만 원 상당의 비싼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전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즉시 소속 기관장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받은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은 이미 공개됐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대통령 선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권익위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다른 금품 수수 사실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뒤 서면 신고를 했는지, 대통령 기록물이라 주장하는 명품백이 어떤 절차를 거쳐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자체 조사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의 사건 뭉개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권익위는 하루빨리 사건을 결론짓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반부패 주무부처가 권력의 부패 의무를 감싼다는 오명은 피해야 할것 아닌가?